어떻게 뜯지? 저건 한 명이 뜯기더라도 잡아야 돼요. 그죠, 그죠. 붙어야 돼요, 무조건. 둘이 무조건 발을 잡아야 돼. 팔만 잡으면 되는데. 저렇게 시간 보내는 거 의미가 없어요. 들어왔다. 강길이. 나 진짜 무서웠어. 강길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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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보는 줄 알았어. 와,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야, 개리야. 잘했어. 야, 니네 의외로 잘했다. 나 기대도 안 했는데? 니네 뜯길 줄 알았는데? 야, 니네 뜯길 줄 알았어, 나는. 야, 의외로 잘했어. 자, 이제 파랑 팀이 누구와 붙을지. 한 명이 나와서 뽑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덕진 씨와 이해 씨 뽑으신다고 하셨죠. 팀도 쉽지 않죠. 파란 팀도 잘 뽑아. 야야야, 제발. 종국형만 안 된다. 뽑았어요, 뽑았어요. 자, 그거 뽑았어요, 주세요. 야, 재석이 뽑아야 된다. 어, 종국형 같은데 왠지. 저만 볼게요. 아, 종국이 걸려. 종국이 걸려. 유재석. 제발 유재석. 종국형. 있잖아요, 내가. 일단 남자 팀이니까. 아, 다행이네. 오늘은 보여주고 하고. 그러신 몰랐는데. 아, 허리가 안 좋아요. 근데 이거 진짜 니네 중국에는 진짜 장난이 아니야. 진짜로. 형 눈빛 봐. 야, 안 그래. 근데 얘 오늘 마음 먹었단 말이야. 그래. 형, 저희도 마음 먹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음 먹었지. 야, 우리 진짜 지면 안 된다. 근데 사실 파란 팀이 어떻게 보면 남자가 3명이기 때문에 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팀이 파란 팀이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제일 또 어려운 게 또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창과 방패가 정말 팽팽한 게 이 팀이에요. 아, 난 중국이 형 저 건들거리는 거리가 너무 많네. 저 자신감 있는 저 걸음걸이. 네. 예. 아, 도망갈 데가 없어. 근데 도망가서 숨을 데가 없어.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종국이를 보면 도망가게 돼 있어. 근데 혼자 있어도 도망가지 마요? 혼자 있으면 도망가지. 도망가면서 며칠 근데 혼자 있으면 근데 만약 우리 두 명 이상이 있잖아 그럼 붙어야 돼. 오케이. 네, 알았지? 네 형. 야,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죠. 이건 실제 상황이고 너희들은 지금 김종국을 만나는 거야. 제가 왜 그걸 뽑았을까요? 그러게 됐어요. 괜찮아. 양쪽 팔을 잡아. 팔을 무조건. 시작. 가자. 가자. 가서 그냥. 야, 바로. 오, 오, 깜짝이야. 오. 야, 바로. 오, 오, 깜짝이야. 오. 오, 오, 야, 형. 가서 그냥. 야, 바로. 오, 오, 깜짝이야. 오. 오, 오, 야, 형. 야, 너 여기 어디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형? 야, 너 여기 어디 있어? 올라. 올라오라고? 와, 달려온다. 종국이는 온다. 잡고 온다. 잡고 온다.